60원, 아직 4년 안 됐는데. 그럼 이거 다 4년 된 거네요? 예, 근데 왜 녹이 나요? 왜 녹이 나냐고요? 네. 녹이 빠르시더라고요. 제가 옛날에. 글쎄요, 왜 녹이 날까요? 아이고. 욕실공사하신 건 4년이고, 요 물세서 지금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뭐 제가 얘기 듣기로는 뭐가 이상하다 그러는데. 여기 보셔요. 여기? 뭐가 문제라는 거지? 이게 다 이렇게 변색이 돼 있어? 그죠? 밸브도 다 변색되고 이거 그렇고. 변기가 문제가 있나? 아니요. 변기 문제가 없어요? 네. 어떻게 아세요? 변기가 문제 없다고 하신 거예요? 네. 진짜요? 네. 사모님은 어떻게 변기가 문제가 없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예? 전문가예요? 아니요. 아니, 변기에 문제가 없어요? 이건 아, 뭐예요? 내가 머리카락이. 아니, 그게 아니라 이게 변기 밑에서 나왔는데요? 이거 내가 해놓을 때물 흐르면 글로 가요. 그게 내가 아니, 문제지. 그게 아니라 변기 여기 틈에서 다 나오는 건데요? 아니, 그거 예. 네. 물 쓰면 글로 넘어갔나 봐요. 내가 미처 그거 못 치운 거예요, 그런 거는. 아니, 그게 아니라요. 네. 여기 변기 뒤가 뻥 뚫렸다고요. 예? 변기 뒤가 뻥 뚫려서 지금 얘기 드리는 거예요. 이상 없다고 하시니까. 지금 머리카락이 변기 안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거기서 예. 그거 머리카락은 여기서 긁어갖고 여기다가 놨다가 물에 휩쓸려서 올라갔나 봐요, 그거는. 내가 여기서 아, 지금 긁어내거든요. 얘기를 잘못 알아들으시는데, 네. 이 변기 안에서 나왔다고요. 이 골로 들어갔었나 봐요. 내가 아니, 해놓은 거 그러니까, 바로 안 치웠더니. 자, 보세요. 이게 변기 틈이라고 생각해요? 머리가 들어갈 수가 없는 거라고, 제가. 근데 저 안에가 비었다고요. 이 줄눈이 없다고요. 네, 그건 제가 모르죠. 그러니까 잘못됐다는 식으로 했는데 변기가 이상 없다고 얘기하시니까. 아, 그런 것까지는 제가 예, 또 모르죠. 하나는 제가 얘기 드릴게요. 네. 이게 제가 이런 제품들 안 달아봤겠어요? 근데 부식이 이렇게 안 되거든요, 웬만하면. 빌라나 주택이면 옛날 집이 모르겠는데, 이거는 뭔가가 여기서 가스가 올라와서 지금 오염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기 자체에서도 틈이 생기거나 이제 공기가 들어가면 여기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저 변기 물 한번 내려볼게요. 네. 제가 볼 때는 소음도 나거든요. 네. 변기 물 내렸을 때 밀봉이 돼 있으면 좀 소리가 좀 덜한데, 난다라는 거는 말 그대로 이게 공기 흐름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건데, 그 정확한 건 아니에요. 테스트를 한번 해보면 되겠는데, 그러니까 전문가가 괜히 전문가가 아니라, 제가, 잠깐만 들어와보세요. 제가 이거 두 개를 할 수가 없어서. 아, 잠깐만요. 형, 일단 변기 물 내려주시면 돼요. 자, 변기 물 내려보세요. 아이씨. 일단 여기 상태가 테스트는 안 되는데, 지금, 저 보세요. 카메라 보이죠? 이 뒤에 제가 이 손이, 거기 위에 종이가 저 뭐예요? 저 변기 물통에 있는 거고 종이 뭐예요? 변기 물통 탱크 위에 봐봐요. 종이 뭐예요, 그거? 종이. 종이, 그냥 예, 네, 종이예요. 그거 줘보세요. 그, 아니, 그냥 주세요. 아니, 나못 사놔서. 아, 예, 자, 저희 손에 주시고, 자, 여기 카메라 보세요. 카메라 보세요. 자, 이거 보면, 자, 보세요. 종이 어디 갔어요? 들어가잖아요. 이게 비었다는 거죠. 맞아요? 제가 이게 맞냐고요? 아, 이게. 그런 것까지는 몰라요. 모르는 게 아니라, 비었네, 비었네. 모르는 게 아니라 지금, 네. 이렇게 되면 누수가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아, 그래요? 그럼요. 지금 몇 층이에요? 2층. 밑에 집 피해. 없어요, 아직은. 아직은 없어요? 네. 피해 근데 아예 없을까요? 청소는 자주 안 하세요? 예? 자, 청소하시면 여기 물 들어가, 안 들어가요? 물 들어가죠.
거죠. 그죠? 여기 청소하셨어요? 아직 안 했어요. 한 번도? 아니요. 하긴 하세요? 네. 아니, 제가 뭐라 그러는 게 아니라. 네. 혼나는 거 아니, 아니, 혼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왜 혼내요? 걱정돼서 지금 도와드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옛날에 보면 예전에 산후조리 공사에서 그랬죠. 바닥 철거하셨어요? 네. 근데 이게 보시면 이게 석회거든요. 예. 근데 지금 제가 볼 때는 그 전에 석회를 제거를 안 했어요. 보이죠? 예. 이게 있으면 만약에 쌓이면은 배 안에 작아져서 물이 잘 안 내려갈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얘기 드리는 거고. 네. 그럼 현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네? 그럼 저 석회는 공사할 때 긁어냈어야 되는데. 그렇죠. 공사할 때 긁어내면 더 좋죠. 저 안에 꽉 차있네요, 지금 보니까. 예. 네. 그러니까 이게 철거를 하면은 기본 철거를 했다 그러면 이해가 되는데. 철거 방수를 했으면 당연히 배관까지 청소를 해줘야 되는 게 맞죠. 근데 그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결국엔 내가 돈 주고 서비스를 못 받는 거야. 맞아요. 결국에는 그게 하자가 나면 내 또 돈 들어가. 맞아요. 그쵸? 네. 이건 시공자가 결국에는 지금 빼먹은 거 아니에요. 네네네. 이거는 어떻게 보상받으실 거예요? 만약에 이게 언제까지 물이 들어갔다는 걸 모르잖아, 지금. 얘가 지금 배관이 지금 있어요. 네. 문제는 제가 얘기 드린 건 이러면 누수가 돼도 이 배관에 위로 안 올라와요. 이게 바짝 붙어버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틈이 있어야지 여기서 석회가 빠져나오는데 틈이 없으면 안 나오고요. 이게 저는 제가 다 해봐서 알잖아요. 그 말은 제가 잘 못 알아요. 그리고 지금 벽체 같은 데는 일단 제가 아까 뭐 얘기하시기에는 뭐 이게 짧아서 뭐 그랬다 그러는데 그거는 지금 보면 알겠고, 뭐 벽 속에 있는 이제 배관이나, 뭐, 기타, 뭐나, 뭐, 이런 것들? 뭐, 이런 것도 다 확인해 보면 알겠는데, 일단은 제가 볼 때 변기는 저거 줄눈을 넣었어야 되는데, 앉는 게 조금. 그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시 넣으면 되죠. 예? 어려운 작업이 아닌데, 넣으면 되는 건데, 저 빼먹은 걸 모르시고 사는 거 아니에요, 4년 동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 제가 이게 웬만하면 이렇게 안 썩는데, 썩는다는 건 이제 뭔가 가스가 올라와서 이제 오염이 됐다고 제가 얘기 드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뭔가 틈이 있어서 어디선가 들어오겠다. 그래서 얘기 드리는 거고. 이게 이제 요런 데 변기 줄눈이 오염되는 범위를 보면 이게 겉에서 오염이 된 건지 아니면 속에서 오염이 된 건지 이게 또 달라요. 아니면 가스에 의해서 오염이 된 건지. 이게.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제가 변기를 함부로 못 건드리는 뭐냐면 이걸 제가 밀면 이거 변기 떨어질 것 같아요. 네. 그 정도로 아마 시공이 돼 있을 거다. 네. 그래서 제가 건드리면 저부로 시공해 달랄까 봐 안 건드리겠다 이거죠. 튼튼하게 안 돼 있으면 이 안에 부속이나 이런 데가 만약 냄새가 올라올 수 있다는 거죠. 네. 그죠? 그럼 아까와 같이 틈이 있는 데는 냄새가 더 나죠. 변기가. 그래서 가스가 올라오는 것 같다. 잘 얘기 드리는 거예요. 저는 지금 이걸 해달라 그래서 이걸 지금 하러 온 거예요. 그죠? 저는 이것만 일단 시공하고 가면 돼요. 나머지는 이제 거기다 연락을 하세요. 아셨죠? 네. 네. 이거...